안녕하세요. 영화배우 임승재입니다. 네, 올해는 영화를 통해서 또 드라마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더 친숙하고 다정하게 다가갈 수 있는, 항상 최선을 통해서 최고가 되고 변함없이 변화하는 배우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최근에 거는 아무래도 이끼, 웹툰을 소재로 해서 했을 때 또 누구나 다 아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인물을 영화화 했을 때 너무 그 치우치지 않고 저만의 색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했는데 결과적으로 관객 여러분들이 뭐 싱크로율 100%에 가깝다 막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참 굉장히 고맙고 행복했던 영화였어요. 사실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역할은 지금도 그렇고 근거가 있는 악역을 하고 싶어요. 굉장히 나쁜 역할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아무래도 그 올드보이에서 유지태 씨가 맡았던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정말 멀쩡한데 굉장히 비열하면서 살벌한 복수를 꿈꾸는 근데 쉬운 거보다는요 오히려 저한테도 좀 도전하고 싶고 어렵고 그런 것들이 더 좋아요. 뭔가 내가 성취욕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나만의 색깔을 묻혀서 그 역할을 창조해냈을 때 어떤 아이를 낳는 듯한 그런 인고의 그 과정들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재밌어요. 그냥 평탄한 그런 느낌보다는 오히려 고생도 좀 해보고 고민도 많이 하면서 그런 걸 도전한다는 게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소년은 울음 참지 못해 밖으로 나가버리고 노래 끝이 났지만 이젠 부르지 않으리에 어머니가 제가 좀 중3 때 좀 사춘기를 겪으면서 말썽을 많이 부렸어요. 싸움도 정서적인 어떤 시도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경기도에 있는 청소년 극단이 있었어요. 그때 방학 중에라도 가서 한번 활동을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그때 가서 뭐 맨날 기억에 남는 게 바닥 쓸고 닦고 뭐 무대 도와주고 그러다 대사 한마디 딱 준 거예요. 근데 그 대사를 하고 나서 모두가 다 무대에 서서 커튼콜을 하는데 너무 가슴 한 구석이 찡하면서 이건 뭔가 어마어마한 것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예고를 진학을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께서는 야, 너는 의사나 검사가 되라. 아빠가 못 이룬 꿈을 이뤄라. 제가 이제 맏아들이다 보니까 싫습니다. 나온 그 서울 북공업 고등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연극반이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 연극반 생활을 시작하면서 정말 꿀 같은 한 학기가 지나갔어요. 저는 극단에 취업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한테 막 얘기를 해서, 선생님 저는 원래 연극할 거니까요 극단에 취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극단에 취업을 해서 처음 했던 공연이 이제 아가씨와 건달 때, 그 다음에 허준호 선배랑 같이 공연했던 뮤지컬 피핀,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1988년도 세종문화회관 별관에서 아가씨와 건달들이라는 대작품을 프로 무대에 입문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연기 생활이 시작되고 하기자고 지금은 이제 영화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영화로 여러분들을 아마 가을쯤, 늦어도 겨울에는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상을 받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데뷔한 지 이제 10년이 좀 넘었고요. 뭐 어찌됐건 이제 영화 쪽에서 한번 제가 제일 받고 싶은 나무 조연상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조연상 한 7개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연상을 받는 게 이제 저의 목표입니다. 꼭 이룰 겁니다. 여러분들도 꿈을 저와 함께 같이 이루어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할게요.